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확 추워졌잖아요. 이제 진짜 겨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잘 썼던 아니면 올해 잘쓸것 같은 겨울 아이템을 추천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요겁니다. 바디로션. 러셀라피 에어리페어 바디로션이고요. 요거 제가 좋다고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저 바디로션 싫어 인간이라서 바디로션 바르면은 그 특유의 끈적이고 바르고 나서는 촉촉한데 바르고 맨몸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칙칙 감기고 이러면서 몸에 먼지도 들러붙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바디로션 안 발랐거든요. 근데 요 제품을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너무 건조해지니까 안 바를 수가 없어서 이걸 한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게 바를 때 엄청 촉촉하게 부드럽게 발리는데 유분감이 진짜 없어요. 근데 보습이 잘 돼. 아 물론 유분감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보습이 되는 거겠지만 그냥 느낌상으로는 딱 피부에 바르면은 이게 싹 스며들면서 한 진짜 30초? 1분만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은 이게 다 흡수돼가지고 이렇게 만져도 뽀송뽀송하고 근데 속은 하나도 건조하지 않아요. 막 피부 각질 일어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 무난하게 쓰기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추천하려고 가져갔습니다. 거의 다 썼어요 지금. 진짜 거의 안 나오죠. 진짜 이거 거의 한 통 다 비워가지고 저 바디로션 이렇게 한 통 다 비운 거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뭐 겨울이란 계절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화장품 이런 바디 제품 그게 제품력이 아무리 좋아도 솔직히 끈적이면 바로 안 쓰거든요. 못 써요. 너무 찝찝해서 제가 끈적임에 정말 예민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같이 보여드릴 건데 짠! 아시죠 여러분? 이건 둘 다 제가 만든 제품이거든요. 슈레피 심플버 밸런스 크림 그리고 선시티브 마일드 선크림 이렇게 두 개 같이 만들었는데 이거 두 개 만들면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사계절 내내 쓸 수 있는 거였거든요. 이 크림은 워낙에 많이들 써보셨을 것 같아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끈적이는 거 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크림 같은 경우에는 스킨케어 저는 필수 단계거든요. 세럼이나 뭐 스킨은 안 발라도 저는 크림은 무조건 발라주는데 뭐 자기 전에도 바르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바르고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도 바르고 저는 전부 싹 다 이걸로만 쓰고요. 이 크림 외에 다른 크림이 아직까지는 이거만큼 저한테 잘 맞는 게 없었고 만약에 더 좋은 게 나온다면 얘도 리뉴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워낙 사랑을 많이 받은 제품이라서 감사하게도 화장할 때 절대 안 밀리는 크림으로도 유명하고 그래서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렇게 같이 썼을 때가 정말 짱이거든요. 이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냈다가 제조사 이슈가 있어가지고 리뉴얼을 했어요. 리뉴얼 하는 김에 좀 기존에 아쉬웠던 점들 보완도 좀 하고 한다고 리뉴얼을 한 버전이고요. 이거는 이전에는 이제 좀 뽀송한 타입이었다면 이번에 약간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근데 또 너무 부드러운 건 아니고 거기서 발림성 살짝 개선하고 조금 더 스킨케어의 느낌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 제품들 바를 때 촉촉한 게 유지되는 그 보습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선크림을 바를 때도 뭔가 스킨케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서 피부가 좀 편하게 그리고 뭐 메이크업 밀리거나 하지 않게 이전 버전이 좀 많이 뽀송했다 보니까 겨울에 쓸 때 살짝 뻑뻑하다라는 피드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드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겨울에 쓰기 너무 좋다. 여러분 겨울에도 선크림 꼭 발라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는 제가 만든 제품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브랜드여도 상관없으니까 선크림은 정말 사계절 내내 발라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파운데이션 안 발라도 선크림 꼭 바르고 외출할 때 무조건 선크림 바르고 나갑니다. 그게 습관화가 된 지 꽤 오래됐고 이제 선크림이 단순히 피부 타는 거 이런 거를 좀 방지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순 없잖아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당연한 거니까 그래도 그거를 살짝 늦춰준다.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 같은 거 있죠. 주름 더 깊어지고 기미 이런 거 생기고 그런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계절 내내 꼭 발라줍니다. 흐리고 구름 끼고 뭐 비 오고 이런 날도 무조건 다 바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바르면은 두 개가 조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딱 선크림, 크림 무조건 이것만 써요. 다른 거는 안 씁니다. 어쨌든 애초에 제가 쭉 정착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든 거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추천. 그 다음에 제품 요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건 버츠비 제품이고요. 이렇게 조그만한 틴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큐티클 크림입니다. 이거를 딱 열면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밤 타입으로 이렇게 언뜻 보면 고체 향수 같기도 하고 향기도 되게 좋아요. 상큼한 레몬향 나고 이거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저는 이렇게 손가락에 넓은 면적에 묻혀가지고 여기 손톱 옆에 지저분하게 손가시 잘 일어나는 부분 여기가 건조해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발라줘요. 손톱까지 다 같이. 이게 겨울이 되면서 더 건조해지다 보니까 제가 끈적이는 거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핸드크림도 솔직히 잘 못 바르거든요. 거의 이제 좀 손에 그 잔여감 남는 게 싫어가지고 특히 막 운전대 잡고 이러면은 핸들에 다 찍히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핸드크림을 거의 안 바르다 보니까 이런 데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건조해지더라고요. 이걸 또 발라주고 안 발라주고가 차이가 은근히 커서 살짝 이런 디테일들이 사람을 좀 깔끔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영향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한쪽만 발라봤는데
보여드릴게요. 차이를. 보이세요? 이게 화면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바른 쪽이고 안 바른 쪽이거든요. 확실히 깔끔함의 차이는 있어요. 이게 실제로 보면 잘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데 이렇게 좀 일어난 거 보이시죠? 건조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좀 손가시 잘 일어나는 분들이나 여기가 특히 건조해서 이렇게 잘 뜯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쓰시기에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사용기한이 23년 9월 17일까지긴 한데 뭐 큐티클 크림이니까 뭐 먹는 것도 아니고 얼굴에 바르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되게 좋고 자리 차질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제품 이건 제가 사실 가지고 올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린 제품이어가지고 이런 제품들이 특히 겨울철에 효과를 많이 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이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바이탈 뷰티 슈퍼 콜라겐. 이거는 마시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고요. 이게 제가 먹어본 먹는 콜라겐 중에서 저한테는 효과가 제일 지금까지 좋았어가지고 정말 꾸준히 추천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는 예전에 한번 테스트로 브랜드에서 받아서 먹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쭉 내돈내산 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요즘에 또 살짝 귀찮아서 조금 안 챙겨 먹긴 했는데 다시 요즘에 먹고 있습니다. 또 특히 겨울에 속건조 이런 거 많이 느껴지잖아요. 생활하다 보면은 화장품이나 이렇게 좀 바깥에서 뭔가 케어해주는 그런 걸로 안 되는 속건조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특히 겨울철에. 그럴 때 이거를 꾸준히 먹어주면은 확실히 속에서부터 개선되는 그런 게 이건 정말 나만 아는 거지만 내가 확실하게 알 정도로 느껴져요. 근데 아시죠? 이런 제품들은 하루 이틀 먹어서 절대로 효과를 볼 수가 없고 뭐 빨리 보시는 분들은 뭐 빨리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소 2주 정도는 잡고 드시는 거를 권장드리거든요. 이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이너뷰티 제품들 그런 거 다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니까 저는 이거 한 2주, 3주 정도 먹었을 때 효과가 딱 보여가지고 이게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 이렇게 피부에서 느껴지는 광이 다르거든요. 이 피부 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속광 뭔가 쫀쫀하게 밀도 있게 수분감 있게 채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얘가 들게 해줍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거 너무너무 추천하는 제품이라서 오늘 또 보여드려요. 그 다음에는 작년 겨울에 뉴저지에 교환학생 갔을 때 겨울에 가니까 거기 뉴욕 쪽이라서 진짜 춥거든요. 그때 가기 전에 세라 언니가 선물로 준 제품인데 너무 가서 잘 신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얘는 락피쉬 제품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미끄럼 방지 이렇게 파여 있고요. 이렇게 생긴 슬리퍼인데 이 안에 털이 진짜 따뜻하거든요. 이걸 신으면은 발이 절대 추울 일 없어요. 슬리퍼인데도 저는 겨울에 엄청 잘 신고 다녔고 기숙사에서도 잘 신었고 밖에서도 잘 신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 굽이 생각보다 두꺼워가지고 걸을 때 발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도 저는 딱히 못 느꼈고 물론 슬리퍼 당연히 운동화보다는 편하진 않겠지만 이 털 때문에 진짜 따뜻해서 진짜 양말 안 신어도 될 정도로 엄청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겨울에 굉장히 잘 신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올겨울에도 잘 신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크록스가 있다면 겨울에는 락피쉬가 있다.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벌써부터 손이 시린 거예요. 밖에서 휴대폰 들고 막 이렇게 손 주머니에서 빼놓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 제품도 가지고 왔습니다. 짠! 이건 장갑이고요. 썸웨어 버터 제품인데 여기에 이렇게 로고 달려있어요. 이런 니트 같은 쭉쭉 늘어나는 재질의 장갑이고요. 여기 엄지랑 검지 부분에 이 틈 보이시죠? 휴대폰 터치 가능하게끔 이렇게 살짝 구멍이 뚫려있거든요.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아이보리기는 한데 이런 컬러가 또 무난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잘 어울리니까 끼면 또 귀엽더라고요. 이런 느낌이요. 뭔가 너무 두껍지도 않고 그래도 적당히 보온되면서 이런 장갑 여기도 너무 두꺼우면은 겨울에는 두꺼운 외투를 많이 입으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목 있죠? 손목, 발목, 목 이런 부분이 답답한 걸 정말 못 참아서 목티도 진짜 잘 안 입고 발목 쫄리는 양말도 잘 안 신고요. 이런데 이제 거슬리는 걸 조금 잘 못 견뎌 해가지고 너무 두꺼운 장갑이나 이런 것도 잘 못 끼거든요. 근데 얘는 딱 두께감 적당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 스마트폰 터치가 솔직히 엄청 잘 되는 건 아닌데 아예 장갑 다 벗고 하는 것보다는 이 구멍으로 살짝 이렇게 손가락 빼가지고 이렇게 해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올겨울에 잘 쓰는 템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 제품으로는 이거는 비니인데요. 이거는 유룩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 그 볼캡 소개하는 쇼츠 영상에서 그레이 볼캡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모자 브랜드거든요. 브랜드 측에서 그 영상 보시고 선물로 비니를 보내주셨어요. 여러 개를. 근데 이 비니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잖아요. 제 두상 자체가 이렇게 살짝 여기 정수리가 뒤로 뾰족한 콘헤드 상이고 그리고 제가 이마가 조금 넓은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살짝 높이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모자 안 올리는 이유가 뭐를 써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색한 거예요. 볼캡을 써도 여기가 너무 높으니까 보통 이제 시중에 비니들 다 조그맣게 나오거든요. 여기 그래서 딱 쓰면은 냄비 뚜껑 이렇게 딱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진짜 핏이 안 예쁜 비니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 브랜드가 약간 모자 맛집인 것 같아요. 이 비니 딱 봐도 여기가 이렇게 길잖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또 이런 밴드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너무 쫀쫀하거나 여기가 너무 좁으면은 이게 썼을 때 여기 밑에가 쫄려가지고 점점 머리카락이 미끄러져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쑥
벗겨져요 가끔. 이건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슬픔인데,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었어요. 또 너무 쫄리면 이마에 여기 자국 엄청 남잖아요. 그런 것도 심각하지 않았고, 썼을 때 피 진짜 예뻐요. 크기도 되게 넉넉하고. 전 딱 쓰는 비니만 쓰거든요. 뉴욕 여행 가가지고 그때 사온 비니 엄청 큰 거, 그거 아니면은 거의 잘 비니를 안 써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이것도 비니 쓸 때는 여기 머리 그냥 다 이렇게 싹 넘기는 걸 선호해가지고 귀에 꽂고 눈썹 바로 위에까지 이렇게 덮이겠어요. 귀는 살짝 보이게 이런 식으로 뒤에는 이렇게 딱 내려서 쓰고, 여기가 넉넉해가지고 여기 끝까지 내려도 진짜 엄청 많이 내려오고요. 이게 핏이 진짜 예뻐요. 여기 손오공처럼 쫄리는 그런 비니 절대 아니고. 그래서 요즘에 이 비니를 제일 잘 씁니다. 이거 컬러별로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또 겨울에는 모자가 있으면은 훨씬 따뜻하니까 이렇게 눈썹 덮이게 써도 예쁘고 얘도 좋잖아. 이제 겨울에 빠질 수 없는 필수템이 뭐가 있겠어요? 바로 목도리잖아요. 머플러. 그래서 제가 머플러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이 제품입니다. 이런 초록색 머플러고요. 가을에 뉴욕 갔을 때 찍은 사진에서 이거를 두르고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 머플러 정보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는 망고 제품이고요. 이렇게 끝에 테슬 달려있는, 부드러워요. 이게 보풀이 살짝 일어나긴 하는데, 뭐 이런 원단 특성상 부풀이 일어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목에 감기 까끄럽고 막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게 길이도 엄청 길거든요. 이 정도로 길어요. 그리고 면적도, 이거 지금 제가 반 접어놓은 거긴 한데 펼치면은 이렇게 넓어서 그냥 숄처럼 걸칠 수도 있고, 이걸로 이제 바라클라바처럼 연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대충 한번 감아볼까요? 이게 컬러가 살짝 쑥색 같은 그런 컬러기는 한데 막상 또 매치하면 예쁘더라고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뭐 여기저기 휘뚜루 마뚜루 다 쓸 수 있지만 이런 재질 특성상 저는 이제 코트 같은 거에 같이 걸쳤을 때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살짝 색깔도 이런 그린 컬러라 되게 고급진 느낌이고, 또 원단 자체가 주는 느낌도 또 뭔가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이잖아요, 캐주얼보다는. 이런 거랑 이제 캐주얼 스타일 하나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으면은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왔으니 캐주얼한 것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는 근데 너무 한때 대유행템이었어가지고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잘 쓴 것들 보여드리는 거니까. 아크네 스튜디오 머플러입니다. 저는 블루로 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그레이랑 블랙 섞인 그 컬러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감았을 때 핏도 예쁘고 뭔가 좀 뽀송뽀송하고 폭신폭신하고 막 완전 한겨울 느낌이잖아요, 이런 게. 얘도 이제 끝에 이렇게 러프하게 이런 테슬도 달려있고요. 붉은 털실로 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매장 가서 이제 컬러 다 걸쳐봤는데 뭐 블루도 있고 블랙도 있고 약간 레드 계열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블루가 제일 예쁜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샀습니다. 얘는 아까 보여드린 망고 제품보다는 이 폭 자체가 엄청 넓진 않거든요. 다 펼친 게 이거예요, 면적이. 길이는 또 되게 길어가지고 여러 번 두르기 충분해요. 바라클라바처럼 연출해서 썼을 때 진짜 예쁘더라고요. 뭐 요렇게도 많이 쓰시기도 하고, 이게 색감이 되게 예뻐가지고 그냥 층층 감아도 어디에도 다 잘 어울려요. 패딩에도 어울리고 코트에도 어울리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좀 더 캐주얼한 느낌 들죠? 이 재질에서 오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거 저는 뉴욕에서 한겨울에도 되게 잘 하고 다녔고요. 이렇게 다 감싸주면 엄청 따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엄청 두꺼워 보이는데 또 막상 감으면 하나도 안 무거워요. 엄청 가벼워요. 그냥 여기에 솜을 이렇게 둘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요거는 제가 인스타에서 아마 입은 거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글로니 제품이고요.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얇아 보이는 자켓, 점퍼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막상 입으면 진짜 따뜻하거든요. 등에 약간 땀이 날 정도로 따뜻하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엄청 가볍거든요. 손목에 이렇게 찍찍이 달려있고, 여기 하단에도 고무줄 스트링 같이 붙어있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쫙 쪼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돼 있고요. 입어봅시다. 살짝 따뜻한 느낌의 아이보리, 화이트 그런 컬러 좋아하거든요. 입었을 때 딱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추워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깔끔하죠. 뭔가 디자인이 군더더기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그냥 걸쳐도 예쁘고. 그래서 저는 이거 운동 갈 때도 입고 그냥 외출복 위에도 입고, 디자인이 이렇게 심플하고 클래식해가지고 아무데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글로니 이런 로고 자수로 들어가 있고, 입은 거 보여드리면 이런 핏입니다. 이렇게 잠궈서 입을 수 있고요. 앞에 찍찍이 있어서 여기도 이렇게 닫을 수 있고. 목 끝까지 한번 채워볼게요. 그 다음 제품, 요거는 제가 평소에 많이 입어가지고 엄청 많이 물어보셨던 제품인데 이런 뽀글이 스타일 점퍼예요.
이렇게 전체가 다 보구리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진짜 엄청 따뜻해요. 진짜 대박 따뜻해요, 이거는. 이거 제가 뉴욕에서 잘 입고 다녔는데 모든 걸 다 뉴욕에서 잘 입고 다녔네요. 뉴욕이 엄청 추우니까. 근데 진짜 따뜻했어요. 이거 입고 돌아다니면 살짝 땀날 정도로 엄청 따뜻한 제품이고 얘는 알로 제품입니다. 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서 입어보고 샀고요. 이거는 또 너무 큰 거보다는 살짝 핏되는 게 예쁜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여기 택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XS를 샀던 것 같아요. 또 미국 사이즈는 조금 한국이랑 다르니까 뭐 한국 사이즈로 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꺼워가지고 약간 무게감은 있거든요. 근데 진짜 따뜻하고 입었을 때도 되게 예뻐요. 제가 보통 이런 뽀글 스타일 잘 안 입거든요. 팔 같은 게 둔해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핏이 예쁜 뽀글이가 잘 없더라고요. 어깨 라인도 이렇게 축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좀 되게 이렇게 굽어 보이는 느낌이 전 싫어서 근데 이거는 괜찮아가지고 샀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데 다 뽀글이기 때문에 팔 움직임이 아까 저런 점퍼보다는 자유롭지 못한 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게 진짜 따뜻해요. 이 재질 보이세요? 두께도 딱 봤을 때 엄청 두꺼워 보이죠? 여기에 숨겨진 이런 똑딱이 단추가 있어서 이렇게 다 여밀 수 있고요. 지퍼 달려있고 원단이 두꺼워가지고 이게 힘이 있어서 목 부분이 살짝 이렇게 서긴 하거든요. 저는 진짜 날씨 추운 거 아니면 웬만하면 이렇게 아우터도 앞에 다 열고 입어요. 완전 꽁꽁 닿는 거는 진짜 추울 때만. 열면은 이런 느낌이고요. 손목에 이렇게 안쪽에 시보리 같은 거 다 들어있고 잠그면은 또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목 끝까지 잠그면 이런 느낌? 로고 디테일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안에 이제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운동복이나 뭐 레깅스 같은 거만 입고 위에 이거 하나 입어줘도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그 S레저룩 아시죠? 그런 느낌 나니까 알로 제품의 이런 일상복도 되게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얘네 롱패딩이에요. 이거 제가 최근에 스파오에서 구매를 한 건데 이게 가성비가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딱 들었을 때 뭐 길이감도 있고 하니까 엄청 가벼운 느낌은 아니거든요. 팔에 살짝 힘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핏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것 같아서 가져갔습니다. 스파오 베이직 롱패딩이고요. 저는 M 사이즈 샀습니다. 99,900원인데 저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아마 이거보다 더 싸게 샀어요. 80,000원대? 근데 진짜 가성비 완전 대박. 솔직히 이런 롱패딩 80,000원대 편하지 않거든요. 얘는 완전 이런 깨끗한 화이트 느낌이고요. 근데 저는 좀 부피감 있게 살짝 박시하게 입으려고 일부러 M 사이즈 시켰는데 안에 두꺼운 거 입는 거 생각하면은 이 사이즈가 저한테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롱패딩은 너무 핏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예쁜 것 같더라고요. 주머니 이렇게 있고 지퍼 있고 이런 똑딱이로 앞에 한 번 더 여밀 수 있는 디자인이고요. 로고 이런 거 진짜 아무것도 없는 완전 기본 롱패딩. 겨울 아우터들이 보통 어두운 컬러가 많다 보니까 어두운 컬러보다 좀 밝은 컬러의 옷들을 선호하기는 해서 화이트로 샀는데 화이트 잘한 것 같아요. 예뻐요. 하단 디테일 이런 느낌이고요. 저한테는 정강이 살짝 위에까지 오는 기장인 것 같아요. 정강이 살짝 위 한 요 정도? 뒷모습 이렇고요. 모자 같이 달려있는데 모자 탈부착되는 제품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붙어있어요. 모자 쓰면 이런 느낌. 앞에 다 잠그면은 이렇게 되겠죠? 모자도 진짜 깊어가지고 푹 써져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너무 얇지도 않고요. 또 막상 입으면은 안 무거워요. 손목 부분에 이런 찍찍이 달려있어서 이렇게 꽉 멜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소매 부분도 여기 구멍 뚫려있어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걸 수 있어요. 따뜻하게 이렇게 손등까지 착 올라오는. 자, 그 다음 이것도 패딩인데요. 살짝 숙색과 민트가 섞인 것 같은 그런 컬러감인데 이게 빛에 따라서 보는 컬러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두운 데서 보면은 쑥색 같고 좀 밝은 데서 보면은 민트인가? 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거 하늘색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조금 더 그린이 한 방울 가미된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색깔 유니크하고 안 흔하고 예쁜 것 같아요. A 세컨즈 제품이고요. 이 털은 이제 단추로 붙어있어가지고 탈부착 가능한 털이고요. 약간 조금 숏한 기장인데 너무 또 크롭, 너무 짧은 느낌은 아니라서 적당히 살짝 엉덩이 조금 덮는 정도. 만졌을 때 두께감이 엄청 두껍지는 않아서 활동성에 크게 제약은 없고요. 입으면 이런 느낌. 깜찍하죠? 딱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고 저한테는 딱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오는 것 같아요. 딱 이 정도. 엉덩이 딱 덮는 기장이에요. 허리가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의 제품인데 보통 이런 거는 좀 딱 맞게 핏되게 많이 입으시잖아요. 입었을 때 살짝 이렇게 들어가 보이는. 근데 저는 너무 또
그런 느낌 싫어가지고 좀 큰 거 시켰어요. 저는 M 사이즈 샀는데 안에 두꺼운 거 입어도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얇은 거 입어도 괜찮고. 얘는 폴리에스터 100%거든요, 안감이. 근데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이거 어제 입고 나갔는데 어제 진짜 추웠거든요. 영하 2도 막 이랬는데 안에는 그냥 긴팔 티셔츠 하나 입었어요. V넥 여기 목 많이 파진 거. 그러고 이것만 딱 입고 나갔는데 바람도 엄청 불고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살짝 이거 입고 지하철 타면 땀 뻘뻘 나는 정도? 딱 그 정도 날씨에서. 따뜻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엄청 가볍고. 얘도 한번 잠가볼게요. 이런 깜찍한 느낌. 요렇게도 가능해요. 주머니도 엄청 깊어가지고 전 딱히 어제 나갈 때 가방 안 들고 나가는데도 충분하더라고요. 지갑, 쿠션, 립, 집키 이런 거 다 들어가요. 저희 또 패딩 많이 봤잖아요. 너무 또 패딩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무스탕도 들고 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무스탕이고요. 이거는 배드레스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인데 생각보다 따뜻하고 겨울에 이제 또 패딩 말고 좀 다르게 포인트 주고 싶다. 약간 나는 겨울에도 스타일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도 무스탕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져갔습니다. 보통 무스탕이 블랙이 정말 많고 아니면 뭐 아이보리 이렇게잖아요. 근데 이게 컬러가 조금 독특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게 화면으로 잘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딱 보시면은 카키빛 살짝 나는 그런 브라운이거든요. 짙은 브라운. 어떻게 뭐 어두운 데서 보면 블랙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컬러가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무스탕은 약간의 무게감 있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이렇게 입으면은 살짝 크거든요, 저한테. 근데 무스탕은 이제 팔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뻣뻣하잖아요, 패딩에 비해서. 가죽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큰 사이즈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니트 같은 거 자체 입기도 좋고 이것도 이렇게 엉덩이 살짝 덮는 기장이고요. 안감은 이런 느낌이고요. 주머니도 막 엄청 얕은 편도 아니고 적당한 수준의 주머니인 것 같고 이렇게 다 털이 있어가지고 따뜻해요, 생각보다. 가죽이라 살짝 춥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아, 물론 패딩에 비해서는 추울 수 있지만 멋쟁이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시잖아요, 그쵸? 지퍼 살짝 뻑뻑하긴 한데 새 거라 그런 것 같긴 하고 잠그면 이런 느낌으로 잠깁니다. 근데 우리 무스탕은 보통 잘 안 잠궈서 입으시잖아요. 안에 입은 거 살짝 이렇게 보이게 열고 입는 게 전 예쁜 것 같아서, 특히 무스탕. 근데 뭐 추우면 잠궈야죠, 그쵸? 이 목 부분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배에 여밀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런 버클이랑 스트랩 다 달려있어가지고 위아래로 두 줄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닫으면 이런 느낌. 이렇게 이런 끝부분에 이렇게 보이는 디테일 있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제품, 이것도 무스탕이고 얘도 배드레스에서 같이 보내주신 제품인데 이거 예뻐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좀 이렇게 밝은 컬러고요. 아이보리라기에는 살짝 탁한데 모카? 모카 크림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가죽이 방금 보여드린 무스탕보다 훨씬 더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거든요. 이런 부드러운 가죽은 관리를 잘 해주셔야 갈라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이 털, 안쪽에 이 털이 진짜 부드러워요. 방금 저거는 이제 조금 더 뽀글이 같은 그런 살짝의 거친 재질의 털이고요. 이거는 완전 부드러운, 완전 진짜 엄청 부드러운 털이에요. 근데 이거 입어보니까 이 털 빠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옷 자체도 너무 무겁지도 않고 디자인도 예쁘고 그리고 이 컬러가 되게 유니크한 것 같아가지고 보통 이런 밝은 컬러의 무스탕이 완전 하얀 아이보리거나 아니면 좀 누런 아이보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이런 컬러감이 주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런 컬러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약간 조금 더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입으면 이런 느낌? 예쁘죠?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긴 하지만 냅다 예쁘냐고 물어보기. 예쁘지 않나요? 이거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주머니 이렇게 딱 붙어있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열고 있으면 이게 살짝 보이거든요. 이것이 살짝 아쉽지만 예쁘니까 괜찮다.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있으면 안 보인다. 뭐든지 내가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런 느낌의 무스탕이고요. 입으면 또 가벼워요. 무겁지 않아요. 소매에 이런 털 디테일들 들어가 있고 열고 있는 것도 예쁘지만 얘는 닫아도 예쁘더라고요. 여기 이 부분이 엄청 넓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진짜 높이 올라와요, 이게. 이렇게 높이 올라오는 거 입을 때는 머리카락 다 저 안쪽으로 넣고 입거든요. 여기도 이제 앞에 스트랩 달려있거든요. 얘는 한 줄. 그래서 잠글 수 있는데 잠그면 어떤 느낌인지도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 그냥 진에 입어도 예쁘고 조금 클래식한 룩에 입어도 나름대로 고급스럽고 괜찮더라고요. 디자인이 약간 군더더기가 없는 느낌이에요. 되게 깔끔하잖아요. 앞에 뭐가 치렁치렁 많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요즘에 즐겨 입고 있는 아우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가 추천하는 겨울 아이템들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어떤 게 가장 여러분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 있으면 댓글로도 여러분의 픽 알려주시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살짝 부탁드릴게요.
혹시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에 써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모두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